다음은 이제 우리 효범이. 아, 효범이. 골든걸스의 대변인이라고 쓰는데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정치는 무슨. 진영이가 이제 우리 녹음할 대표. 때나 노래할 때 아,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요구를 많이 해. 그치. 근데 나는 그냥 오케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범이는 바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 아니 입을 작게 하면서 어떻게 큰 소리를 내? 막 이렇게 바로. 아~ 아니 노래를 하는데 입을 벌리지 말래. 어떻게 노래를 하는데 입을 벌리지 말래. 그러면 이렇게 데이팅 중에 그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뭐였어? 우리는 각각 개인이 전곡을 불렀던 사람들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잘라서 들어가려니까 감정 연결이 쉽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치. 녹음할 때 앞 사람이 노래한 걸 좀 들려주면 좋은데 안 들려주고 내 것만 하래.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치. 녹음할 때 어떤 때. 내용이 이제 남자랑 이제 사랑에 빠져서 처음에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손을 잡고 이제 나중에 느끼는 그 기승전결이 있어. 그치. 근데 느껴보라고. 지금은 이제 손을 잡았어. 누나 손을 잡고 그다음에 뽀뽀를 해야 돼. 근데 그다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되지 않나? 아니 5세대 걸그룹에서 아예 안 해본 게 아니라 안 한 지 오래됐다. 그걸 기억하려면 해보고 안 하는 거야. 다음에는 이제 뽀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할 차례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사 전달로 하냐고. 막 호흡도 숨소리도 막 내야 되고. 누나 왔어 지금 절정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는 그거를 그 못 맞추는 거지. 효범이 그때 이제 그 악보에 있는 악보를 쫙 던지면서 나이가 몇 갠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고. 웬만한 자극에는 이제 꿈쩍도 안 할 정도의 굳이 나이. 뽀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설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지났거든. 유리 때 정도 되면 들어와? 오케이 즐길게 이런 거지. 아 바로 진짜 들어와 원래로. 아,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게 언니가 얘기했던 그 네 사람이서 노래라는데 사이사이 들어가잖아. 근데 앞에 사람의 분위기를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들려줘야 돼. 왜 안 들려줘? 절대 안 들려줘. 우리 프로듀스 안 해봤으니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왜 안 들려주는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가수가 갖고 있는 내가 모르는 기술을 알고 싶어서 이제 주문을. 그렇지 맞아.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 녹음할 때 순조롭게 잘 만들기 위해서 할 거면 앞에 거 들려주면서 그걸 좀 이어서 상마인드 잘... 스타일은 그러면 들려주는 난 스타일이야? 들려주지 이어나갈 수 있게 안 들려주는 건 잘못된 거야? 아니 사실 진영이 형이 욕심이지. 박진영이 욕심이 화를 불었다고? 욕심이 과욕이다 과욕. 아니면 개개인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이건 화를 낼 것이다를 알면서 좀 화도 내게 하고 내가 모르고 있던 감정을 알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천사를 찾을 때 무슨 느낌으로 찾으라 그랬어요? 천사를 찾아! 그때 랩이나 이런 건 다 내가 랩메이킹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양념처럼 했지 그 어떤 느낌 없이 했어. 아, 느낌 난 없이. 근데 난 그때 시기에 상민이의 랩의 그 보이스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히트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형 한번 들려줘. 들려줘. 천사에게 날개는 천사. 천사를 찾아. 그렇지, 저거지.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 천사를 찾아 헤매이지 이라 버린 내 모습을 찾아 싸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내지려 할 때 내가 실컷 넌 키도 작고 차도 없다 했지 나 저 소리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진영이의 스타일을 딱 알아버리니까 일이 이제 일사천리로 서로 알아들었어 서로. 효범이가 사실은 속을 들어가보면 열일 거야. 그럼. 강의 보는 사람들 들어가보면 대부분 속 열여. 예전에 막 그 30대 때 그러니까 뭐 나도 나름 날라다닐 때 뭔가 열심히 막 잠 안 자고 하고 다니긴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허망하고 뭐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 제주도를 가다 광석 오빠가 같이 가더라고. 비행기에서 옆에 앉아갖고 나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왜 가슴이 시려? 그랬더니 한영애 선배 얘기를 해주더라고. 광석 오빠가 누나 요즘 외로워요? 그랬더니 외로움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을 타듯 여름이 오면 여름을 타듯 추위가 오면 추위를 타듯 그냥 그렇게 타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근데 그게 너무 뇌리에 박히더라고. 외로움을 타라.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었지.
우리가 노래 다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냥 효범이 노래 부를 때 그 감정을 느끼면 되는 거야. 아~ 감정을 타면 되겠네. 감정을 타면 되든. 감정을 타면 되지. 한영애 선배님 성대모사 최초 걸그룹이었습니다. 나 너무 가까이 찍지 마. 얼굴 크게 나와. 갈게요.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 데도 그때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내 눈물도 슬슬히 감싸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아 내가 잡을게요 아무 걱정 마요 내 손을 잡아 예쁜 핀을 꽂았네. 아 효범이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세 분이 나를 너무 챙겨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나 챙겨줘. 외모적으로나 또 이제 음악적으로나 옆에서 막 도와주고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그러니까 미경이가 얘기한 김에 이제 미경이 차례인데 허당 미경이라고 해서 이거 보니까는 그래서 멤버들이 많이 챙겨주는 건가 허당. 그러니까 3년 동안 다 내려놓고 살아서 옛날 같이 돌아오는 거가 조금 이게 시간이 걸려. 시간이 좀 걸려. 약간 미경이가 조용하고 있으면 멍 때리고 있는 거고. 와, 아까 미경이 진짜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거고. 예전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크러쉬인가 하는 친구가 멍 때리는 대회에서 맞아, 대회에서 1등했어. 1등했잖아. 내가 보기에는 미경이도 만만치 않아. 아밀리 아밀리야.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대회 준비해 보지 그래. 어? 아니 준비해야 가능성이 있어. 아 지난번에. 공연을 하고 이제 댄서들은 들어가고 우리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댄서들이 들어가자 들어가자니까 같이 따라서 막 댄서를 따라서 방송에 방송 녹화 때 방송 녹화 때 녹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미경이가 왜? 없어졌어. 왜? 갑자기 내가 이제 가수라는 공부를 까먹고 안무 팀인 줄 알고 안무 팀이 오라고 해서 내가 나 안무 팀이구나 이러고 나 들어간 거. 아 근데 그 노래는 원래 미경이가 불렀어야 되는데 니네 그거 모르지? 뭐 벌 그 엄정화의 몰라가 원래 미경이가 불렀던 이번에 노래야. 네. 진짜? 원래는 이제 내가 이제 외국 갔다 와서 보컬 레슨을 받고 왔는데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제 엄정화가 부를 몰라랑 내가 부를 집착을 딱 이제 들려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집착보다 그 엄정화의 그 몰라가 너무 막 편곡이고 뭐가 막 음향하고 너무 좋은 거야. 막 좀 세련돼 보이고.
그래서 난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엄정화 줘야 되고 너는 너 스타일대로 이제 이런 진짜. 집착을 하는 게 낫다. 왜 그렇게 약 올린 거 아니야? 왜 굳이 두 개를 자기 자랑한 거지. 그렇지. 자기 자랑. 이렇게 미경아 뭐가 뭘 하고 싶니? 나 몰라. 근데 이건 엄정화 줄 건데.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다행히도 엄정화가 그 몰라를 불렀기 때문에 이제 최고 그해 최고의 히트곡이 된 거야. 집착 너무 좋지. 집착 너무 좋아. 내게 집착했던 거야. 그러면 몰라에 집착했던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로듀서에게 물어봐야죠. 농구 선수한테 물어보지. 프로듀서가 몰라를 미경이에게 안 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라는 곡에 확신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가까운 미경이한테 두 곡을 들려줘서 몰라라는 곡을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볼 겸해서 했는데 몰라를 좋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지. 이 노래는 엄정화 줄 거야. 근데 그 만약 미경이가 몰라 별론데요? 집착이 훨씬 난데요? 그럼 이제 자신이 없게 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다른 소속사의 가수한테 곡을 줄 때는 딱 들었을 때 평가가 안 좋으면 그거 진짜 완전 딜레마에 빠져. 내가 볼 때 이상민 형도 몰라.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의미 있어. 맞아. 그때 맞아. 미경이가 그래. 집착이 좋다고 하면 은 엄정화 누나한테 집착이 갈 수도 있었던 거네. 두 곡을 들려주지. 두 곡을 엄정화 누나한테. 바뀔 뻔 했을 수도 있었네. 왜냐면 우리도 이런 거 물어볼 게 상민이밖에 없어서 그래. 미안해. 맞아. 너무 좋았어. 거기 그렇게 미경이도 레슨 같은 받아? 레슨을 받았나? 그러니까 내가 받았지. 96년도에 2부의 경고 끝나고 다음 앨범에 그 속해있던 노래가 기억 속의 먼 그대. 근데 그 노래가 고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신재홍 작곡가가 하지마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100번은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목이 쉬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노래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하고 미국에도 그 유명한 가수들을 레슨하는 그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 때 세트릭을 찾아가서 1년을 이제 배웠어. 레슨을. 그러니까 뭐 두성, 흉성 뭐 이렇게 배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골고루 이렇게 쓸 수 있는. 근데 솔직히 효범이가 너무 잘 알아. 뭘 알아? 나 아무것도 몰라. 효범이가 나를 알려줘 지금. 두성 내는 거는 효범이가 잘해. 자, 한 번만 해주세요. 내줘. 두성. 다시. 엔지. 와 이게 서장훈이랑 똑같아. 서장훈이 했다가 아까 그거 좀 그거 잘라주고 알았지. 나는 초콜릿 하나 주면. 이건 재수좀 없는 거지. 똑같아. 같이 똑같아. 편집 받는 게 완전. 마이클 잭슨 스승님하고 같은 분한테 배운 거네. 그지. 그러니까 뭐. Mariah K. Whitney Houston, Mariah K. Whitney Houston, Mariah Carey. Mariah Carey. 그런 사람들도 이제 레슨 다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러면 미경 마이클 잭슨이 그거 흉성이야 비성이야 뭐야? 아니야 그거는 그냥 신음이야. 신음이 되는데 이거는 언니 왔어. 언니 왔어. 이런 식으로 안 됐다고. 언니 왔어. 언니 왔어. 아니 왜냐면 마이클 잭슨을 밝혔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들은 원래 그 수비자 같은 거.